모모리나예요. 오늘은 모모리나 채널에 최초로 건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건담이 도착했는지 저도 아직 알 순 없지만 여기 스튜디오에 현재 도착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같이 오픈을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어떤 건담이 이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일부러 지금 앞에 표지를 저는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렌즈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대체 어떤 건담인지 살짝이라도 보이시나요?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좋게 좋게 하네요. 짜잔! 무슨 건담인가요? 일부러 이 앞에 안 보고 저는 렌즈만 보고 있어서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죠? 와, 이런 건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어서 이 건담을 박스에서 꺼내보도록 할까요? 귀엽고 멋진 건담 피규어네요. 정말 그립감이 장난이 아닌 친구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도착을 한 것 같네요. 나머지 부품들도 어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샵을 너무 귀엽잖아요. 마법 지팡이 같은 거. 아, 먼저 이 건담 피규어의 모델 이름은 RX78-2 건담 SG 사이즈고요. 이 건담의 총 길이는 몇 센치 정도 되실 것 같으신가요? 20cm? 30cm? 23cm라고 해요. 굉장히 생각보다 길이가 그래도 있는 생각보다 키가 큰 친구입니다. 원래 건담보다 팔다리가 조금씩 미니미니하게 나온 SD 모델, 프라모델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형태로 커져버린 형태로 나온 피규어인데요. 잠깐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SD 사이즈 프라모델인데요. 모모리나가 직접 만든 친구예요. 미니미니 건담으로 나온 프라모델을 SD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 SD 사이즈 프라모델이 이렇게 크기가 크게 피규어로 나온 형태입니다. 와, 너무너무 귀엽네요. 이랬던 SD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탈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네요. 이건 원래 건담 비율로 나온 HG 사이즈,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보통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의 건담 프라모델인데요.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죠? SD 사이즈와 HG 사이즈의 오리지널 비율의 건담은 이렇게 다른데요. 짜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건담 프라모델인데요. 이건 무슨 사이즈일까요? 이건 1:48 사이즈의 메가 사이즈 건담이에요. 다 같은 종류의 건담인데 사이즈가 다르고 사이즈와 모델이 다른 형태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 SD 사이즈 건담과
메가 사이즈 건담이 이렇게 한 세트처럼 보이고요. 원래 제가 만든 프라모델 두 개, SG 사이즈 프라모델, HG 사이즈 1대 144 사이즈 인 HG 사이즈 건담이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죠? 뭐죠? 머모리나 뿅. 빔샤벨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빔샤벨도 너무 귀엽잖아요. 얘를 껴주도록 해볼게요. 무기를 장착시켜주도록 해볼게요. 그냥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제 들어가네요. 뭐다? 귀엽지 않나요, 너무? 얍얍. SG 사이즈는 어떻게 움직여도 다 귀엽게 보인다는. 방패는 이 부분에 손을 끼워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빠지지도 않겠죠?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와, 이렇게 손에 이 부분을 보시면 손에 껴지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재밌게 이렇게 잘 가지고 놀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건담에는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죠? 바로 이 빔 라이플인데요. 여러분은 건담에 무기를 장착하실 때 빔샤벨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빔 라이플이 더 좋으신가요? 빼는 것도 쉽진 않아요. 여기에 잘 들어가지지 않아서 보니까 이 빔 라이플에 건담 손이 달려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손을 이쪽 속에 원래 끼어져 있던 손을 빼주고 새로운 빔 라이프와 함께 달려있는 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정말 잘 안 빠지네요. 프라모델이랑 정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프라모델은 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피규어는 굉장히 견고하게 맞물려지게 만들어져서 이거 그냥 뽑으면 된. 와! 건담이 잠깐 하늘을 날았네요. 그럼 이제 이 손 부분을 껴줄게요. 이렇게. 와, 드디어 껴졌어요. 제가 이건 프라모델인데 이 피규어는 이렇게 방패라든지 하는 게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빠지지 않아요. 굉장히 견고해서 막 이렇게 흔들어도 막 이렇게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전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립감이 있는 건담을 선호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SD 사이즈의 이 건담의 그립감은 정말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움직여도 손만 끼워놓고 나면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놀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커다란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지 않나요? 아, 책상이나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은 엄청 뿌듯할 것 같은 그립감 레벨이 정말 최고로 좋은 건담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모리나에게 최초의 건담 RX78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우선 처음 리뷰를 하는 건담
인 만큼 굉장히 귀엽고 내구성도 훌륭한 엄청난 그립감을 가진 친구로 피규어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흔하지 않고 전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이런 SD 사이즈가 크게 된 건담 피규어를 처음 보는데 이러한 특별한 건담 피규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귀엽고 그립감도 훌륭한 이런 건담 RX-70A 피규어 어떠신가요? 옆에 두면은 너무너무 든든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오늘도 무머리나의 피규어 리뷰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욱 이쁘고 귀엽고 재미있는 피규어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m your bitch. Cuff me. We could chill on Netflix. Love me. Even when I throw a big fit. You could lose your shit. Baby, let it out. Let me roll.